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 보면 세만 있다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순교 다음에 8장부터 온 유다로 퍼져나갑니다. 또 12장에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온 유다의 복음 전파가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죽는 장면들이 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된 것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여 죽기만 하면 복음에서 생명을 바치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전 세계로 퍼진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구회로 알펜부터 켈빌, 주맹군이 등등이 또 대회가 되고 목숨을 걸고 대회했습니다. 또 영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또 독일을 살리는 강력한 복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급합니다. 언제 나라가 잘못될지 몰라요. 그 나라를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최대의 위협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넘겨지는 사람도 될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그럼 우리 기독교는 다 죽습니다. 기독교는 멸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10년부터는 목숨을 걸고 회개하, 목숨을 걸고 보험을 전파하기로 성경 충만받고, 또 나가서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바로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 우리, 지금 너무 회경등이 약해요. 그래서 회경을 시키고, 우리 먼저 스스로 회경을 하고, 최선 다하고, 인종을 회경도 시키고, 하면 성령 충만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보다 더 열심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인종을 통해라, 또 세계 선교, 일으키는 인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죽기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들 맞으면 더 좋고, 들 맞기 전에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하면, 한 사람이 나라를 다니듯이 우리만 그렇게 하면 우리 민족이 다녀주고 민족 보호가 이루어지고 이북도 구원받고 전 세계 엄청난 보험도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한우들 다 되시기를 제일 축원합니다.